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제가 선거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책략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역사 인식이 뚜렷한 후보들을 차례로 모셔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김대호 소장님, 이제 후보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관악갑으로 단수 공천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악갑에서 출마를 하는데, 관악갑은 옛날 구봉천동 일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은 우리 김대호 사장님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경력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7공화국이 온다 이렇게 책을 내셔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한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왜 한국이 지금 위기에 쌓여있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우리 김 소장님의 국가 경영에 대한 방세 전략을 보여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쭉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겪어오시면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유적이고 또 독서량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좌에서 우로 전향하시면서 확고한 자기 세계관을 갖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 중에 아주 돋보이는 분이어서 우선 조금 더 본인의 인생 여정하고 생각하시는 바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964년에 태어났고, 1982년에 이제 저는 서울대 공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386, 486, 586들이 하는 짓은 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학생 운동을 하고요. 시주동으로 감옥을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동 현장의 위장 취업들을 갖다 해서 노동 운동을 또 합니다. 거기서 역시 또 저는 또 감옥을 또 갔습니다. 두 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계사적 대격변이 있었죠. 베를린 장벽의 붕괴, 뭐 천안문 사태, 소련 동구의 어떤 해체 또는 몰락,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참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목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충격을 받았고, 또 깊은 성찰을 갖다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각기 이제 인생의 진로를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법대 친구들은 이제 원희룡 뭐 이런 법대 친구들은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이쪽으로 나갔고요. 저는 공대 아닙니까? 공대니까 저는 이제 대우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9년을 갖다 근무를 했죠. 그래, 구매 개발하고 기술 연구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일을 했고요. 그때 이제 세계 경영이 사람의 가슴을 뛰게를 했습니다. 세계 경영의 역군 내지는 말단 소총서라도 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갔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좀 모든 문제를 갖다가 국가나 사회나 또 구조의 차원에서 이제 보는 섭섭이 있다 보니까, 이 대우자동차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세계적인 어떤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하고, 그야말로 이제 주인적인 어떤 자세로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리로 들어갔는데 사장의 마인드로 이제 회사 생활을 갖다 했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50년, 100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후손들이 여기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회사가 충분히 될수 있고, 또 저는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갖고 이제 갔는데, 1999년, 2000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 그때 전반적으로 위기에 이제 빠졌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 무슨 자동차 산업의 전문가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자동차 산업은 가망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글로벌 5 내지 6
그런 메이저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간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 상식에 너무나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 회사를 갔다가 3, 4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생긴 통찰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말로 저 바깥에서 그 관료들이나 뭐 금융 전문가나 학자들이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그 우리 회사 그때 사무관리직이 7,000명이었으니까요. 7,000명이 다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증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아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적인 그 수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낮고 무엇보다도 종합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으로서의 책무로서 제가 이제 책을 갖다 썼고 그게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인데 그게 굉장히 책이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제가 2, 3년을 갖다가 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버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지식의 바닥까지를 갖다가 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를 갖다 보고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음이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가 경영은 저보다 훨씬 신모 원려하는 분들이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한 맡은 일을 갖다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때 어떤 대우자동차나 못 살리는 나라라는 책을 쓰면서 생긴 어떤 깨달음, 통찰,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2006년에 그 2004년에 이제 그 회사를 떠났고 2006년에 이제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갖다가 하게 돼 가지고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국가 경영 중앙 정부죠. 하고 그다음에 지방 자치 단체의 어떤 정책 사후 예산 분석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하면서 지난 14년을 갖다가 보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통틀어서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14년 동안 하면서 이른바 경제방략, 대한민국 경제방략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자문하는 일을 갖다가 했다라고 이제 제 지난 어떤 그 50대 중반까지의 어떤 제 인생을 갖다가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 전에 헬조선이라고 징징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바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장할 때 그 학장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신임 학장들을 이렇게 한 2, 3일 워크샵을 해주면서 가르쳐주는 미국의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학장하고 일반 교수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학장을 하게 되면 갑자기 안 보이는 창틀에 먼지가 많이 보이고 그런다는 게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그런 분들이 끌고 나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요새 조롱을 하고 그 주인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이 낮고 사실은 준비 안 된 분들이 권력을 잡고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 않나요? 전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심해졌죠. 그래서 그 과학이 빠지고 이제 우리 김 후보님이나 저나 공대를 나오고 사회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대나 이공계 사람들의 사고의 패턴은 사실은 구조를 파악하는 거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구조적 변화가 뭐가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냐를 얘기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를 막 성급히 고치려고 하는 이런 과학이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여우구 야구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실 텐데 이렇게 뒤에서 책사로서 또는 컨설턴트로 쭉 해오시면서 내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정치를 수준 높게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뭐 정당도 제대로 된 정당이 없고, 네네. 아 그리고 헌법 이런 것도 정말 생각 없이 만든 헌법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너무 범위가 많은데 그 제7공화국이 온다에서 얘기하셨던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아니면 정치인이 되면 이거부터 바꾸고 싶다. 이걸 좀 한번 저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 사회에 참 결여된 게 정치 뭐 경제 다뭐 포함했어요. 그러는 게 대관세찰력 크게 보고 세밀하게 살피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의 어떤 건축공학적 구조. 그 구조라는 게 밑에 토대가 있고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가래 외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부조리에 대한 건축공학적인 어떤 그 구조 분석을 해야 여기에서 이제 해체를 할 때도 기둥 하나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내려앉게 한다든지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체를 할 때도 해머 하나 있을 때 해체하는 어떤 솔루션하고 큰 어떤 중장비가 있을 때 또는 폭약이 있을 때 쓰는 솔루션은 다른 거거든요. 나중에 해머가 아니라 숟가락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모순 부조리 해체 공법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대관세찰을 하는 어떤 이 풍토가 없습니다.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원래 엔지니어들은 세찰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정치인들은 인문학을 하시는 분 대관에 강해야 되는데 이게 세찰이 없는 대관. 이거는 험악허 이게 좀 엄청 위험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사실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관 없는 세찰은 이게 또 뭐냐 그러면 저기 곁다리 잡고 삐약거리게 돼 있어요. 그럼요. 본질적인 예.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를 갖다 느꼈던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그 제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을 갖다 출마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40대 후반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저는 정치도 이게 그 무슨 드라마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아니 배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가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감독도 그래서 필요하고. 예, 저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라도 잘하자. 배우들은 많이 있으니까 배우들 하겠다는 사람들은 차고도 넘치는데 이 경제방략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이 이른바 시나리오 작가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사회 디자인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른바 경세서를 갖다가 여러 권 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대통령이나 당대표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참모를 갖다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남들이 잘안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기 이제 그 유명한 어떤 대권 주자 또는 당권 주자들을 갖다가 참모들이 끌고 저를 갖다가 와요 저한테 와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제 문재인, 김부겸, 손학규, 정세균, 뭐 송영길, 김두관, 뭐그 외에 뭐 이름 대면 말만한 사람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른바 이제 경세 토크를 갖다가 이제 몇 시간을 다 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분들이 어떻게 쭉 움직이는지를 10년 이상 관찰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사회 역사적 통찰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명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용기와 강단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제 한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이제 정치 지도자 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은 지금 작은 거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생명 아니면 육체적 생명까지를 갖다가 다 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다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80학번이면 50대 중반이면은 지금 우리 80학번들이 보면 조국 있잖아요. 원희룡, 나경원, 김민석 다 보면은 다선 의원의 대권 주자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마당에 제가 지금 이제 초선 의원이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역사적 통찰력, 그 다음에 역사적 어떤 소명의식과 책무, 용기와 강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춘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나라도 그러면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굉장히 결례되어 있는 게, 원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원래 법안, 예산 감사잖아요, 원래 핵심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큰 게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아젠다 세팅입니다. 결국 뭐냐면 모든 정치인들이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시대가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른바 유능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법안 예산 감사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은 뭐 아젠다 세팅을 갖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현주 의원이죠. 법안 예산 감사에서 뭐 실적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은 지난 한 2년 동안 나름대로 어떤 자기 아젠다를 갖고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법안 예산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사실은 국회가 합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젠다 세팅은 다수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뭐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런 건데 제 같은 경우는 아마 아젠다 세팅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떤 국회의원보다 잘할 것 같아요. 뭐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의 국회의원들 놓고도 아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70화국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지난 어떤 60화국 32년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진단과 분석이잖아요. 그것도 뭐 퉁쳐서 한 게 아니고 아주 디테일까지 법령과 뭐 일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잘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난 30여 년의 문제 또는 어떤 지난 어떤 150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확실하게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작은 어떤 법안 하나 예산 하나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정말 정치적 생명을 갖다가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그 뭐 대처 수상도 그렇고 슈레더 총리도 그렇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 그런 분들이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젠다가 뭔지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그걸 자기의 아주 개인적인 삶하고 엮어서 사람들한테 예, 감성적으로 잘 전달을 해야 되는 네네. 웅변가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뭐 보수 정치가 최근에 상당히 실패해 왔잖아요. 실패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야당이 돼가지고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데 사실은 최근에 보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거에 계속 실패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꿈이 뭔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현실적으로 그냥 사탕 발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라를 구하는 일은 정말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인들의 사유를 벗어나서 그거를 이렇게 반향이 많이 오게끔 대중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걸 특히 이제 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 이제 필요한데. 한국 사회가 워낙 담론을 그 무시하고 네. 뭐 지적인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제가 그 지금의 여당 의원들하고 뭐 TV나 뭐 그 라디오 토론 이런 데 가보면 상대방 얘기 나오기 전에 재벌 비호라고 그러고 속골통이라고 그러고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그런 거에 박수치고 막 이런 사회, 아주 지적 토양이 낮은 사회인데 네. 예, 저희들도 뭐 제가 본의 아니게 국회 저기 국감 장소에 두세 번 불려왔다가 완전히 그 봉변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인텔렉츄얼한 예. 대화를 해야 될 현장에서 완전히 시정잡배 같은 직거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가득하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그런데
제가 뭐 저한테도 이제 그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달라고 많이 우리 김 소장님이 부탁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어떻게 그걸 바꿔나가실 수 있을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하셨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아까 법안과 예산과 감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합의적 기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법안과 예산이 그런 거고요. 뭐 감사는 사실은 혼자서 단독 플레이 좀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핵심은 법안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자신 보통 다수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국, 그, 이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정당 그다음에 어떤 공천 선거 이걸 쭉 프로세스를 보면은 참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야, 그러면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김 소장님 같이 용기를 내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랬으면 지난 3년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니까 너무 간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버젓이 보고 있어야 되고, 52시간 그 무차별 규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하나니까 그냥 원내대표가 가서 그냥 그쪽 원내대표하고 후닥닥 아무 검증도 없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당하고 마지막 딜을 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합의해주고 뭐 그러면 요번에 타다금지법 같은 거 그냥 그대로 예, 그런 하고, 식이죠. 그다음에 뭐 여당에서도 인터넷 은행에 관련해서 은행법 개정 막다 하겠다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뒤집고, 뭐 이런 와중에 저처럼 그 시장주의 자유주의 경제 원칙을 가진 사람이 동료 국회의원들이 다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당 국회의원들이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보금 눈 뜨고 당하고 있으면 그때 얼마나 절망감이 들고 좌절감이니까 느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잘했다는 게맨 농성자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한테 꿈을 줄수 있는, 한국을 살릴 수 있고 지금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그맨 문재인 욕하는 거 외에는 자기들도 똑같은 제안을 해놓고 또 욕하고 뭐 이런 거에서 저는 참참 힘들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성적인 프로세스가 정착될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김 소장님 책안 보시거나 뭐김 소장님 그만 해오신 것잘못 보신 분들은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치어 보시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책을 보시면 김 소장님이 평생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 또는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통사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파악하기려면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지정학적 위치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방대한 생각을 정리하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찾아보시면, 소위 자성적 지식인들, 사유하는 지식인들의 아마 한국의 보기 드문 규범이다 이렇게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조금 높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소위 배우들이 제대로 각본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또 배우가 잘하려면 본인이 감정이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절실히 느끼는 게 있고 본인이 소명의식을 느꼈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저는 좌측이나 여당 쪽은 다 기대를 안 하니까 보수 쪽에서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참 바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권 후보라고 그런 분들이 그거를 뚜렷이 보여주는 분이 잘 없었죠. 현재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페이스북에는 제가 황교안 대표 욕도 막 쓰는데, 민부론 같은 거 만들어지고 그럴 때 본인 인풋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무슨 아젠다를 가지고 집권하겠다는 아직도 플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게 되잖아요, 그때그때. 그러다 보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 측의 정치 지도자 보기 참 없다.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을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젠다 세팅을 하고 아젠다를
그 감정이입이 돼서 자기의 삶과 하나 일체화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린다 이런 그런 모습의 지도자가 나와야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열광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열광을 하는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큰 문제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관악갑의 지금 선거구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전에 계신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거구도 얘기 이전에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은 보수든 진보든 정치 지도자들이 보면은 꼭 부동력성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방향 키도 별로 없고요. 그냥 파도 치는 대로 흘려다니는 거죠. 그 해류와 바람에 떠밀려 가거든요. 이게 불행인데 해류와 바람을 거스를 수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북극성을 알고 그 다음에 마침판, 각도기 이래야 이제 속도, 자기 위치를와 방향을 알지 않습니까? 그 속도도 알수 있는데 이게 없거든요. 그럼 해류와 바람에 이제 떠밀려 다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바로잡으려면 해류와 바람을 갖다가 일으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이제 뭐냐면은 대중의 어떤 열화와 같은 어떤 그 분노든 비난이든 어떤 열망이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불러일으켜야 될 텐데, 아니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는 예컨대 우리 작년 10월 항쟁이 사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결국은 이그 해류와 바람을 갖다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큰 마이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큰 신뢰도 필요하거든요. 예컨대 큰 마이크는 예컨대 지금 뭐 이병태 TV 시청자들이 한뭐 200만 명, 300만 명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해류와 바람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제도권에서는 정치인한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한테 그러한 어떤 그 권능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큰 마이크를 붙여서 정복을 시켜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무동력선들 투성이에서는 해류와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뭐 김대호 TV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뭐 100만 명, 200만 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아젠다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싸움을 통해서. 근데 제가 비례국회의원으로 가면요, 아마 사람들이 모든 관심은 순위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순위, 그위 사람하고 아래 사람, 뭐 이제 이걸 갖고 비교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딱 관악갑에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에는 이 전두환 추진법을 갖다가 제1호의 어떤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경씨가 있어요. 제가 볼땐 전형적인 586입니다, 이게. 화석화 된 586의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이 한나라당으로 정치를 입문했으나 결국은 4 플러스 1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갖다가 했던 김성식 의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그 정의당도 있고 김대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어떤 나름대로 어떤 아젠다와 정신과 가치와 가치의 어떤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지와 공감을 갖다가 표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약간의 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의 어떤 그 해류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타다 금지법을 갖다 만들어내고 뭐그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그 정책 실패한 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그 꼼수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동권을 갖다 강화를 해야 뭐 노동자들의 권리 이익이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어떤 사람, 툭하면 규제를, 국가 규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낡은 어떤 정신 내지는 해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맞서 싸울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좀더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해류와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지역구에서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이 반역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어떤 해류와 바람을 어느 정도 좀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전 당장 제가 뭐 이긴, 제가 뭐 예컨대 국회의원 된다 해서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단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힘들을 갖다 획득해 나가면은 그
이 해류와 바람이 그 점점 바르게 가는 어떤 해류와 바람이 점점 세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 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악갑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를 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관악갑 얘기는 뭐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죠. 이 혹시 뭐 보충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훈수꾼하고 선수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지? 예, 그래서 옆에서 훈수 잘 뜨는 사람이 이제 코치 감독이 선수 잘하는 거 아닌데 저기 이렇게 예, 코치 감독을 하시다가 선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제대로 된 선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가끔 우리 야구에서 왜저 코치가 선수하고 겸하고 있어가지고 타석에 등장하는 옛날에 초기에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죠. 지금 이제 에, 그런데 정말 그 우리 그 폴리티션이 아닌 스테이트먼 그 정말 시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또는 그 한국가의 미래의 방향키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배양이 되는 게 선거가 의미를 갖는 네. 건데. 예, 이제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정치 풍토는 워낙 척박한 나라여서 그 안에 가서 그렇죠. 이제 하시려면 뭐 워낙 고통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저는 이제 우리 정치권하고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 아주 결정적으로 결핍돼 있는 게 하나는 이제 그 변화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많이 다른 거고 세계의 거시 경제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해법도 글로벌 컨텍스트 내에서 해야 되는데 마치 한국이 무슨 고립된 섬에 있는 독립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위험한 거가 너무 글로벌 컨텍스트나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한국이 어딘가를 보면 글로벌 컨텍스트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식견이 없는 노동운동권하고 저 고시 본 분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경험이 너무 없으시고 글로벌 컨텍스트가 너무 없고 또그 그런 지적 훈련을 해야 될 그러니까 경쟁을 겪어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저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보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카이스트에 들어오면 취업 걱정을 안 해요. 카이스트 졸업장만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대학 학생들은 좋은 스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한테 그 경제 압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그 지적인 훈련이나 학습에 대한 경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니, 제가요, 예.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요, 항상 세계적 시각과 역사적 시각과 구조적 시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세계 보편의 문제인 건지, 한국 특수한 문제인지, 문제인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잖아요. 예, 근데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국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냐?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적인 시각들이 필요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는 보면 사회 안전망도 아주 취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불평등 양극화 문제들은 오히려 완화돼 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모순부조리 약간 이제 건축공학적 이제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한 시각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젠다를 만들었던 그 사이비 지식인들도 똑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재벌 문제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글로벌 컨텍스트가 빠져 있어요. 빠져 모든 있죠. 원인이 재벌한테서 다 되고 있다. 재벌이 있을 과거에는 안 했었고 지금서 나타나는 문제라 그러면 재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딴 데서 기인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가 너무 없는 우물한 개구리들이 예, 하면 그게 이제 나라 망치는 정책만 나오잖아요. 이건 소주성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그 들어가시면 이그이 정치 구조의 아까
정치인이 양성되는 과정이 아직도 전부 글로벌 컨텍스트가 없는 분들이 유리한 구조예요. 전부 노동운동 했다고 네네. 들어오고 사법고시 됐다고 들어오고 장관 장차관 했다고 들어오고 이제 어떻게 하면 글로벌에서 경험이 많고 글로벌 고민이 많이 한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시대에 뒤지지 않는 아젠다를 세팅하고 해결책을 찾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586 운동권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저기 제가 볼 때 조국 수호대로 나간 사람이 한 70% 80%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 30%는 아마 제하고 생각이 이제 좀 상당히 싱크로율이 높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다 뜯어봤어요.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제일 심한 사람들이요. 그 글로벌 경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사들, 그 다음에 학원 강사들, 그 다음에 자기 기술로 조그맣게 뭐 어떻게 사는 사람들, 하여튼 그런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면허 어떤 직업 종사자들 네. 이런 그런데 그 글로벌 기업에 다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부장이든 아니면 뭐 뭐를 했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야말로 그냥 그 인정사정 없는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았던 을 그죠? 또는 뭐 중소기업도 뭐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종사해봤던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제 저 아마 저나 이병태 교수님하고 아마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그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할 때 또는 또 지역구 그 구민들 이제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홍보물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가 잘났다 뭐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의 어떤 요구에 내가 부합된다 뭐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경력을 주르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홍보 기획사나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게 그 글로벌 기업인 대우자동차에서 9년을 다녔다.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네. 요새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요. 우리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가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했는데, 때로는 혼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원을 또 두세 명 데리기도 하고 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다음 달 월급 걱정하고, 그나마 4대 보험료 때문에 말입니다. 엄청 사실은 힘들어하고, 이제 그야말로 그냥 다음 달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했던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영세 소상공인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 이 경험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이게 이 두 가지.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 제가 이제 책도 써보셨잖아요. 여러 군데. 아, 책. 그게 아니라 영, 그야말로 위장취업을 해가지고 단순 제조업 현장에 바닥을 끼어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노가다 인력시장에 나가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런 어떤 커리어들이 없어요. 바로 예컨대 그냥 뭐 무슨 청년단체 운동하다가 청년단체를 한다거나 뭐 예컨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조합 총연맹에 들어가가지고 뭘 한다든지 여기 커리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짧은 글과 이제 긴 글 끊는 책인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글 모아놓은 게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책 한 권 분량의 어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유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무지하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봤는데 아 그런 게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이 어필 포인트도 막 보니까 네 이제 본인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자기 제가 볼 때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고 네. 독보적인 케이스의 그 후보라는 걸 오늘 이제 충분히 이해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선거 운동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그 현재로서는 뭐 SNS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그 전 사실은 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맨투맨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제 목소리 좋다 그러더만요. 아, 좋으시죠. 얼굴도 보면 나쁘지 않다고 그러더만요. 아, 예. 대면 접촉의 기회가 있으면은 저 훨씬 나은데
뭐 없고 없는 거 어쩌겠습니까? 이 잘생긴 얼굴이라 하더라도 이게 막 마스크로 가려야 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라고 하는 게 독보적인 어떤 제 어떤 그 강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요. 쭉 해오셨으니까. 예. 근데 이 개인적인 어떤 전투력보다는요, 지금 밑에가 그 너무나 사실은 우리 어떤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황당해하고 실망스러워하고 사실 이것이 가장 어떤 큰 선거 운동이죠.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선거 운동을 갖다 오프라인 선거 운동을 갖다 잘 못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뭐 대해서 크게 아이고 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세상에 4 플러스 1에 참여했던 후보가 5명이고요. 그게 반대했던 후보가 1명인데, 오, 이렇게 좋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국민들이 이제 피하 구분을 잘 해주시면, 저게 한무더기고, 이쪽은 다른 대척점에 있는 거라는 걸잘 해주시면, 아, 그, 수도권은 다, 이제, 한몇개 선거구 빼놓고는 야당이 불리한 거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저도 우리, 저,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뭐, 김도 소장님은 모시고, 뭐, 열흘을 얘기해도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 아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경제 방향에 그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기대를 많이 갖고 또 여기저기 소개도 해 주시고요. 또 좋은 제안을 많이 해서 아까 우리나라 아젠다 세팅 하는데 꼭 성공하셔가지고 아젠다 세팅 하는데 좋은 창구가 될수 있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대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아젠다 세터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